리처드 아블라피아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유연하고 적정성이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를 1.157의 뛰어난 추력 대비 중량 비율은 높은 가속도 및 기동성과 영국, 유럽, 일본, 인디아 그리고 터키의 전투기들을 누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제 미국 공군이 4.5세대 조달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함에 따라 한국 공군이 안녕하세요. 최대한 차갑게 작성된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평가들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KF-21이 공개된 후 살펴봤던 반응들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자료들이 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위주였는데 주변국들의 자료들에는 보통 여러 형태의 감정이 개입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등 서구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고 여러 글들 중에서 꽤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두 편의 장문의 기사를 대표적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포브스 4월 13일자 기사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 KF-21은 F-35에 대해서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대안이다. 한국의 4.5세대 KF-21 보라매에 공개 수반된 많은 헤드라인들은 그것을 록히드 마틴 F-35의 저렴한 대안이라고 알렸다. F-35만큼의 완전한 스텔스 및 네트워킹 능력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한국의 독립성 그리고 중국 영역 밖의 지역 옵션에 대한 능력과 값비싼 투자를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장은 상징적으로 한국을 역사적인 클럽으로 격상시킨다. CNN이 인용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될 것이다. KF-21의 디자인과 부품에는 명백한 미국의 지문이 있지만 65%는 실제로 한국산이다. 2022년 첫 비행으로 보라매는 서울을 국제전술항공시장에서 상위권으로 만들 것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세계 7위의 항공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50대를 인수할 계획인데 한국 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동남중국해에서 싹트는 중국의 영향력과 영토 주장에 대해 대비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나투나섬 주변에서 마찰을 겪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지역해양 주장 범위 안에 들어있다. 다목적 프리기탐이 KF-21과 잘 어우러져 중국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KF-21은 태국, 필리핀, 나아가 혹시 이라크와 같은 4세대 유럽 러시아 전투기에 익숙한 국가들의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브럼 에이 아시아태평양 군사분석가는 위의 국가들이 한국의 FA-50 경공격기와 KF-21이 그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F-15 또는 F-5 중 하나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라매는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자치와 관련해서 지역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태세다. 틸그룹의 분석가 리처드 아블라피아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가장 유연하고 적정성이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지 못했지만 더 높은 수준의 무기 자치를 누릴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아마도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공군이 4.5세대 조달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함에 따라 한국 공군이 이 클래스에 새로운 전투기를 탑재한 유일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KF-21이 노후화된 F-5E, F, 타이거2와 F-4 팬텀은 물론 구형 F-16C, DS와 F-15 슬램 이글스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한국이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F-35A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약 40대 KF-21이 2028년까지 한국 공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들은 모두 보라매의 1차 방공식별 버전이 될 것이다. 이번 출시에서 보여진 첫 번째 시제품은 3대의 싱글시트, 2대의 트윈시트 전투기와 함께 테스트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이다. 개발 계획은 야심차고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KF-21의 첫 번째 납품이 시작되기 전 4-5년의 기간으로 채워져 있다. F-35와 분명하게 닮은 점이 있지만 KF-21은 싱글 엔진이 아니라 트윈 엔진 전투기로 GE의 F-414, GE 400K 엔진으로 구동된다. GE는 2032년까지 취항할 예정인 120대 항공기 전체에 240대의 F-414를 공급할 것이다. 이는 카이가 전용 엔진 개발을 건너뛰고 견고한 공급 체인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이는 또 GE의 F-404 엔진을 T-50, FA-50 항공기에 통합한 경험이 있다. F-35나 F-22와 마찬가지로 보라매는 미국의 5세대급은 아니더라도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더 월존에 따르면 KF-2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된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걸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를 외부 6개의 언더윙과 4개의 동체 하부 하드포인트에 탑재하는 선택으로 인해 KF-21의 전면적 스텔스 기능은 무색해진다. 탐지 불가능성을 희생하는 대가는 더 낮은 비용과 짧은 개발로 상쇄된다. 카이는 공격용 무기들이 현재 한국 공군의 재고 목록에 있다고 확인했는데 페이브웨이2 레이저 유도탄, GPS, INS 유도 GBU-39 소구경탄, GBU-31-38 통합즉격탄, CBU-105 바람수정 확산탄 등이다.
이 회사는 탑재 중량 최대 16,975파운드, 최고 시속 마하 1.83마일, 작전 범위 1,800마일의 수치를 계획하는데 성능 속성면에서 볼 때 KF-21이 F-35A보다 앞서는 것이다. 하우나 시스템이 독자 생산한 A4 레이더는 MBDA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와 팀을 이뤄 한국 공군의 F-16을 넘어선 수준으로 방공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 조합은 F-35와 같은 억지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체 보유한 합동 타격 전투기 편대, 한국 공군의 보잉 E-737, PSI, 공중조기경보, 관제기 등을 통해 증가될 수 있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지만 KF-21이 출시되면 영국, 유럽, 일본, 인디아, 그리고 터키의 전투기들을 누르게 될 것이다. 가격은 그들보다 저렴할 것이고 초기 가용성은 종종 간과되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개선될 것이다. 보람에는 F-35A나 중국의 J-10C와 같은 조건들을 달지 않을 것이다. 전자는 구매자가 미국의 합동 공격 전투기 생태계에 밀접하게 통합될 것을 요구하고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가 선택하고 관리하는 항전 장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후자는 잠재적으로 낮은 초기 비용을 제공하지만 광범위하게 입증된 혹독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도 동반된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엔진 신뢰성도 큰 걸림돌이다. 타이가 KF-21의 중요 항전 장치와 관련 센서를 개발함에 따라 외국 바이어들은 간섭이 덜하고 더 확실히 공급이 가능한 더 나은 제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NBC나 포브스 등의 국제 안보와 분쟁에 관한 글을 기고하며 중국에서 평화봉사단 복무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자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치우치지 않은 글을 작성하려 노력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신형 KF-21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진화할 수 있다. KF-21의 예상 단가 6,500만 달러는 골든 이글과 같은 싼 제트기로 생각하면 너무 비싸지만 라팔이나 타이푼과 같은 비스텔스 선진 전투기의 약 3분의 2 가격이다. 쌍발 엔진인 KF-21은 스텔스 전투기와 닮은 점이 많지만 다쏘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의 타이푼과 비슷한 등급의 4.5세대 단목적 전투기이다. 레이더 단면적은 F-16 등 다른 4세대 초기 설계보다는 훨씬 더 은밀하지만 여전히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는 몇 배 더 크다. KF-21의 레이더 가시성을 낮추기 위해 기차나 구불구불한 엔진 덕트에 들어간 기하학, 레이더 흡수 재료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KF-21의 걸림돌은 외부에 장착되는 무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KF-21은 성공적이다. 내부 무기 베일을 갖춘 스텔스 최적화 블록 3 모델로 넘어간다는 개념이다. KF-21의 기복 부활의 무기 하드포인트는 이미 돌출된 미사일의 현자음을 줄이기 위해 동체 안쪽으로 반매립되어 있다. 동체는 결국에는 내부 무기 베일로 개조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비용 효율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KF-21이 앞서 규정한 초음속 순항 요건이나 프로그램 목표 전투 반경 500마일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F-414 터보팬에 의해 생산되는 44,000파운드의 추력은 약 38만파운드의 총 중량과 인상적으로 일치하며 1.157의 뛰어난 추력 대비 중량 비율은 높은 가속도 및 기동성과 동일시할 수 있다. 한국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디펜스 뉴스에 KF-21은 한국이 구입하고 있는 F-35 전투기에 비해 비행시간당 비용이 절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F-35A의 비행비용은 현재 비행시간당 36,000달러이다. 다만 교체 중인 F-5 전투기보다는 비행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이며 한국 공군의 전체 비행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첫 40대의 KF-21 블록 1은 2028년까지 운영되고 나머지 80대의 공대지 지원 블록 2 전투기가 2032년까지 가능해진다. 북한의 거대할 뿐 시대에 뒤떨어진 공군력은 비록 일부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한국 공군에 비해 완전히 뒤떨어져 있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한국 공군의 항공기에 더 큰 위험을 줄 것이 틀림없지만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F-35는 그러한 위협을 물리치는 데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KF-21은 북한과의 압도적인 매치를 위해서보다는 한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오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광범위한 고객들에게 전투기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약 65%가 한국산이라고 보도된 부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F-414 터보팬 엔진이다. 부분적으로 후한 기술 이전이 가능해 선택되었다. F-414는 미 해군의 슈퍼 호넷, 스웨덴 JAS-39 그리펜스, 인도의 테아스 마크 2 기종에도 사용된다. 기타 외부로부터 들여온 구성 요소로는 스텔스 캐노피, 실내 환경 제어 시스템, MK-18 배출 시트, 미사일 배출기 및 터레인 추종 회피 시스템 등이 있다. 유도 무기도 미국 또는 유럽산이다. 공대공전을 위해 고속 미티어, 비사각 레이더 유도 미사일과 독일 아이리스-T 단거리 열추정 무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카잉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AIM-120과 AIM-9X 미사일 통합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대지 공격을 위해서 KF-21은 GBU-12 페이브웨이-3와 GBU-54 레이저 유도폭탄, GPS 유도폭탄과 소구경탄, CBU-105 클러스터폭탄을 통합할 것이다. 원거리 공격을 위해서는 적대적 레이더를 향한 돌진용 함미사일이나 스웨덴 독일의 벙커버스터 타우루스 또는 소규모의 국산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지만 개발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전자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하나와 LIG 넥스1은 항공기 비행 및 임무 컴퓨터, ALQ-200K 레이더 교란장치,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치, 데이터링크, 조종석 기구, 지상 공격 임무에 사용되는 전기 광학 표적장치 등을 개발했다. 한화의 A4 레이더 개발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투기의 지각 능력, 교란에 대한 저항력, 여러 동시다발적인 공중, 지상 추적 능력 면에 있어 모두가 탐내는 기술이다. 이미 737 기체에 시험된 한국의 A4는 1,088개의 송수신 단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F-35 기종의 레이더에 장착된 1,200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1,200에서 1,3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KF-21의 컴퓨터가 레이더로부터의 도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다. 카이는 1990년대에 처음으로 F-16 또는 KF-16과 F-15K 기종의 부품 40%를 생산하면서 전투기 생산 기술 노하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어 로키드사와 손잡고 고등훈련기, 경전투기로 구성된 골든이글 계열 생산에 F-16 기술을 활용했다. 카이는 KF-21을 2028년부터 수출할 계획이며 특히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이미 골든이글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수출할 계획이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페루, 카타르, 세네갈 등도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KF-21은 보급형 골든이글 제트기가 KF-21 개발에 필요한 경험과 제조 기반에 도움을 준 것처럼 5세대 스텔스기 완전 개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미국을 위시로 한 서구에서는 우리 국내보다는 좀 경시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꽤 괜찮은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야무지게 발전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관련 주제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늘 작업 과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